여기는 센터. 아, 신고자가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신고를 취하겠답니다. 이혼소송 밤론 중에 감정이 격해진 모양인데 해결이 됐나 봐요. 접근금지 신청도 허위였고요. 아, 그래도 현장 도착해서 신고자 대면하시고 혹시 강압에 의한 게 아니었는지 확인 후에 복귀하시죠. 아이고야. 저기요, 경찰입니다. 예. 죄송합니다. 아니, 저희가 절차상 확인이 좀 필요한데 진짜 뭐 위험한 일이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? 아, 예.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. 아니,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얄밉게 굴어서 제가 좀 격해졌어요. 강아지 때문에? 아니, 뭐 화했으니까 다행이네. 근데 이게 일하는 동안에 이 목숨 쪽으로 간당간당한 사건 우리가 이제 제때 출동 못 하면은 그 피해자는 못 잡니까? 죄송합니다. 아니, 뭐 좀 뭐 별일 없었으니까 네. 다행이지 뭐. 신경 좀 써주세요. 네. 네, 들어갈게. 네. 네. 에이, 참, 그 별일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신고하는 습관 밖에 하는데 말입니다. 어, 그러게 말입니다. 어떻게 됐습니까? 아, 이거 뭐 사랑 싸움 했대, 강아지 때문에. 아, 그럼 저 팀장님 좀 혼자 좀 싸돌아다니죠, 마이소. 팀장 때문에 내가 막 새가슴 됐다 아닙니까? 아, 근데 그 송장벌레 공개 수배라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직도 못 찾았다 가던데. 와이오슌 그 새끼 마약하는 새끼인 것 같아요. 마약이요?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신종 마약인 것 같더라고요. 하긴 맨정신에 사람 신체 팔고 다니겠어요? 그러면은 그 약쟁이들 딱 족치 뿜어너 어? 그 와이어 순이라는 놈이 있는 데가 딱 나온다는 긴데. 오케이 오케이. 아, 안 그래도 그 사이버 수사애들이 와가지고 소유를 돕고 있다니까. 오케이, 딱 됐어 됐어 됐어. 인자 그 또라이 같은 자식들 보관해도 집니다. 네.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? 야, 인마 이 새끼야, 뭐 이 정도 가지고 쫄고 그래. 안 뒤져. 그래서 너는 이 차를 안 가겠다는 거야? 저,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꼭 들어가 봐야 돼서. 너 맨날 결혼기념일이냐? 어? 과장님, 술 드시니까 제가 대리분. 안 취했어, 이씨.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쫌생 사고 한 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. 이건 또 뭐야? 이런 것들 놓지 마. 아이씨. 야, 나와. 나와. 야, 너 비싼 차 타고 다니면은 눈에 뵈는 게 없냐? 사람 나 쳐도 돼? 여봐, 시끄러 안 들리나? 아저씨. 남의 차를 쳤으면 사과부터 해야지. 눈깔은 폼이야? 어? 아이씨, 너 뭐야, 쓰면. 일단 나와. 일단 나와. 경준이 사과부터 하라고. 그럼 내가 봐줄지 말지 생각해 볼 테니까, 이 새끼야. 뭐? 이런 싸증 새끼가 우리한테 나와. 나와, 이거. 아, 이 새끼야, 진짜. 저 도란나, 진짜. 아니, 참을 수가 없네. 야. 너 인생 쫑나고 싶어? 어?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. 뭐야? 피? 야야야, 진지가, 진지가. 아저씨, 오늘 날 잘못 잡았어. 어? 어? 야, 서, 서. 이제 너 서 있어야 돼, 이 새끼야. 아, 나 진짜 씨. 아, 나 진짜. 야, 너 미쳤냐? 어? 아, 이 새끼 뭘 쳐먹은 거야, 냄새. 적당히 하고 살아, 이 새끼야. 이봐요. 괜찮아요? 이복의 젊은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말로 해. 할배, 가세요. 가. 어? 뭐야, 이거 안 되겠구만. 할배, 내 말 안 들려? 가던 길 가라고 했잖아, 어? 여보, 그냥 가요. 빨리요. 아, 젊은이, 아무리 그래도 풍력은 아니네.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하나? 마음이 가라앉네.
저 영감탱이가 어딜 꼬나가. 야, 진정해 새끼야. 저 영감탱이 살기 싫어서 환장한 모양인데, 어?